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조금을 내지도 않는 대신 받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입니다. 강민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내는 건 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.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그런데 경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오고 갑자기 뭐 자기 임기 내에 2명, 3명을 뭐 결혼시킨다던가 뭐 위원장 맡았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다. 뭐 그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같은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아 이거는 좀 아니다. 정치인들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운동가 등에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. 문자가 왔길래 제가 갔지 어쩔 수 없이. 우리는 민원인 아니에요. 도로 포장 뭐 어디 좀 해달라고. 그런 소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음성적인 금품 제공, 수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안 발의가 시작됐습니다.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을 경우 처벌하고 내는 사람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안입니다. 유권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호 축의금, 조의금을 전달 못하게 하는 이 법으로 법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고요. 마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지역 정치의 풍토가. 민주당 혁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을 입법과제에 담을 계획입니다. 오늘 혁신위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가다듬은 뒤 조만간 다른 혁신안 등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